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자리를 두고 난이도가 제일 높은 자리라고 평가했습니다. 선거가 없는 시기에 원외 당대표가 제일 난이도 높아요. 통제할 수단도 없고 선거 캠페인하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뭐 할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. 실제로 한동훈 대표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됐는데 뭐 하는 게 없잖아요. 지금 능동적으로. 이어 이 의원은 총선 앞둔 비상대책위원장직이 비대위원 지명권, 공천권 등이 있어 제일 난이도가 낮은 자리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 한 대표가 잘할 거라고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. 선거 앞둔 비대위원장이 제일 쉬운 거라 그랬는데 그거 못했잖아요. 잘 못해가지고 선거 크게 졌잖아요. 공통수학에서 0점 받은 학생이 지금 난이도 제일 높은 수투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이거는 장난 아닌 겁니다. 난이도가. 또 100석 미만으로 갈 수 있던 상황에서 한 대표가 선방한 거라는 한동훈 108석 사수론에 대해선 1000억 적자날 걸 500억 적자로 메꿨다고 나는 대단한 경영인이라고 하면 그건 정신 나간 사장이라며 너무 편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.